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북한에서 금지령을 내렸다는 남한 가수가 있다는데 그 가수가 누군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연애는 필수야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의 뿐이야 다가올사 두렵지 않지 아무를 받지 이야, 이 그거잖아. 이 마이크 그 길게 이게 하는 게 압권이 이거 아모르 파티. 근데 저 노래가 근데 하진 평론가님 왜 금지곡이라는 거지 북한에서? 네, 아모르 파티뿐만이 아니라 네. 김연자 씨 노래를 통째로 다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머나? 지난 23일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주민의 이야기를 방송을 한 겁니다. 네. 거기서 보면 최근에 북한 당국이 사법기관에 김연자 씨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게 수능 금지곡이 아 북한 쪽으로 뭐 좀 있으면 수능이 있어요. 수능? 근데 이제 저 노래 한 곡만이 아니라 김연자 씨 노래를 몽땅 다 어머나? 통째로 금지했다는 건데. 어. 근데 북한에서 노래 유행을 금지하려고 특정 가수 이름을 지적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거는 그만큼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김연자 씨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야.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연자 씨가 북한에서 대체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길래 이름 석자를 딱 박는 거예요? 김정은 씨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김정일. 아, 그래요? 네, 좋아했는데 북한 소식통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연자 씨의 노래 가사나 창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연자 씨의 노래를 애창곡,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8번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침투해요. 알게 모르게 침투해요. 남한 가수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부르지 말게 하라라는 방침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싹을 하는데요. 자르겠다. 네. 네. 그런데 네. 워낙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고요. 늘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령 하나만으로도 김연자랑 가수 이름을 지우거나 노래를 못 듣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귀에 익숙한 노래를 하루아침에 딱 자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김연자 씨 노래 사랑은 이 공연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문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나주신 김정일 장군님의 덕분입니다. 예. 처음에 만나 뵙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다정하시고 또 포근하시고 자상하시고 꼭 아버님을 뵙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김연자 씨가 언제 북한에 저렇게 가서 또 공연을 하고 그런 적이 언제였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나 방북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양절의 일환으로 열린 제19차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이 김연자 씨가 단독 공연을 했던 건데요. 그때 김연자 씨가 김정일 전 위원장 앞에서 지금 두 사람 같이 찍은 모습이 나오네요. 어머나. 두 번 방북한 저 모습인데 영상 보신 것처럼 반갑습니다. 휘파람 같은 이 북한에서 인기 있는 가요와 더불어서 눈물 젖은 두만강 우리나라의 애창곡도 불렀다고 합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김연자 씨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죠. 김연자 씨 공연을 명공연이다 이렇게 추켜세우기도 했고 패티김, 이미자 그리고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이자 배우인 미소라 히바리 세 사람 목소리 섞은 그 정도의 멋진 목소리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함흥 별장이 있는데 따로 초청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김연자 씨가 한밤중에 갑자기 짐을 싸라 그래서 막 공연할 짐만 챙겨서 무슨 특급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별장에 갔더니 문이 딱 열리고 김정일 전 위원장이 서 있었다는 일화도 있고 어머나. 김정일 위원장에게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네. 이게 극비라서 알려주지 않는 건데 굉장히 편안하게 나 A형이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도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김정일 위원장이 완전히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김연자 씨가 평양에서 그것도 김정일 전 위원장 앞에서 당시 위원장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 남한 가수가 몰려가서 한 게 아니에요. 단독 공연이에요. 단독 공연. 그 정도로 김정일 전 위원장은 김연자 씨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아버지가 사랑했던 김연자 씨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상회담 이후에 한국 노래 한두 곡 부르지 못하면 북한에서는 한 세대 뒤떨어진 애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한류가 확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한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어떤 거든 한류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자 노래는 당연히 금지돼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태양절도 이름을 바꾸고 선대와 똑같이 나란히 사진도 걸어놓고 선대보다 더 뛰어난 본인의 위상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특히 아버지가 좋아했던 부분들을 지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김정일이 좋아했던 김연자 노래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김연자 노래만 특정해서 지금 금지시킨 건 전혀 아니다. 한류 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어머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김연자 씨 노래 부르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는 하나의 표본일 뿐이고 지금 남한 문화 전체 한류 문화 전체에 대해서 지금 배격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지금. 이번 조치로 김연자 씨 노래 외에도 아침 이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소와 관련된 노래들 예를 들면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한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앞서 북한이 2020년 12월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는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괴뢰 사상문화 전파죄라는 게 있는데 괴뢰 영화,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을 봐도 들어도 보관해도 죄가 되고 유입, 유포해도 죄가 되는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한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저 북한에서 지금 김연자 씨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 금지된 노래 목록을 쭉쭉 보면요. 그게 무슨 북한을 비방하거나 하는 게 일절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아침 이슬이 그래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그래요. 뭘 북한을 배격하거나 배척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무기를 통해서 총칼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뭐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요.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체제를 흔드는 것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민들 밑에 아주 밑바닥부터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문화에 내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죠. 아하. 우리나라 음식 먹고 싶어 그러네요. 하죠. 우리나라 옷도 입고 싶어 아하.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요. 동경하게 돼요. 아하. 그 사회에 대해서, 네. 그 가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고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되지 않겠어요? 즉,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를 추앙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나라는.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하. 문화적인 침투를 통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되면 저렇게 지금은 저렇게 뭐 떵떵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적인 침투가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느냐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팬은 칼보다 강하다는 그 문구가 절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떤 조치까지 취할지 한번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